당신의 반응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레벨리스가 있는지 궁금하세요? 다양한 버튼 레이아웃을 지금한 컨트롤러를 찾으세요. 테이블이나 무릎에 놓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힛박스가 당신의 판타지가 아닌 실제로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전 여러분에게 러쉬박스라는 레벨리스를 소개하고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모이마트라는 회사가 이 제품을 일본에서 제작했습니다. 리뷰를 작성하기 위해 저한테 이 장비를 무료로 제공했지만 이 리뷰에서 표현된 의견은 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호환성일 것입니다. 러쉬박스는 GP2040CE 쓰고 있으니까 러쉬박스를 포장을 꺼낸 상태로 웹사이트에 따라 PC와 닌텐도 스위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플스와 엑스박스에서 사용할 때 브로커 어댑터 같은 패스트루 디바이스를 이 USB 접속에 연결하면 돼요. 저는 PC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테스트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용된 버튼 스위치는 Kyle Low Free Ghost Low Profile이지만 PCB는 핫스왑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환 가능한 스위치로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전 이 스위치는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반응 속도가 좋고 입력 딜레이 같은 것을 못 느끼더라고요. 버튼 소음 이렇습니다. 버튼 소음이 좀 큰 편이지만 만족스럽습니다. 버튼 캡을 확인해봅시다. 캡은 조금 높아도 보시다시피 슬라이드 입력이 가능합니다. 절관 백대시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위에 있는 버튼은 Start, Select, R3, L3 등이며 대위 스위치도 찾을 수 있어요. 이 스위치를 작동시킨 다음에 이 작은 버튼들을 실수로 누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버튼을 PCB에서 각각의 고유한 핀에 할당되어 있어서 러쉬박스를 걱정 없이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SOCD 모드와 인풋 모드를 이 레벨리스로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아마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버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레이아웃이 가능한 레벨리스입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이아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버튼은 제거하고 대신 이 작은 부품을 놓았습니다. 러쉬박스와 함께 이 부품이 더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버튼도 제거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 버튼을 여기 위치한 것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이 위치 덕분에 방향키와 액션키 사이의 거리가 더 넓어져서 손 배치가 더 편안해지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이 버튼 위에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버튼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오 마이 갓, 너무 좋습니다. 슈퍼6에서 이 버튼에 꼭 DI 할당해보세요. 손바닥으로 DI에 반응한 것이 손가락으로 반응한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바르더라고요. 이 위치에 버튼을 배치한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손바닥으로 DI를 누르는 것에 익숙해지면 모든 컨트롤러가 이런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모이마트님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가 케이스를 살펴봅시다. 말씀드렸듯이 러쉬박스를 테이블이나 무릎에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케이스의 사이즈 때문에요. 길이는 29.5cm, 넓이는 19cm, 그리고 높이는 버튼 포함으로 한 1.7cm입니다. 무릎에 놓고 쓰기에 충분히 크지만 휴대성은 떨어지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1.1kg으로 생각보다 무거운 제품이에요. 알루미늄 케이스여서 참 튼튼합니다. 뒤쪽에서 버튼 할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간단한 매뉴얼까지 찾을 수 있어요. 아트지도 당연히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영상 밑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반투명 아크릴 커버도 찾을 수 있고 이 미친 듯이 아름다운 목재 커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원래 목재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목재 커버를 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즘 이 레벨리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GDI 반응을 더 빠르게 해주고 레이아웃도 좋으며 디자인도 예쁜 레벨리스입니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제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리뷰를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이거 클릭해봐요. 이거 클릭해봐요. 이거 클릭해봐요. 이거 클릭해봐요. 이거 클릭해봐요. 이거 클릭해봐요. 이거 클릭해봐요.